뉴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혜연입니다. 원래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석박사 하면서 그냥 대학에서 시간 강사하면서 임용 준비를 열심히 했었으나 임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먹고 살려고 만든 창업이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8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초기 창업했었을 때는 SI성에 있는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대표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기업이 자주 유지되는 거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가 우리 아이템을 만들자라고 만들게 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사업으로서는 8년 차인데요. 저희 아이템 갖고 나오는 사업은 사실 1년 차. 새내기 1년 차 스타트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출 3억 정도? 그리고 직원도 한 5에서 7명 정도 되는 그냥 진짜 조그만한 기업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를 보면 작년에 저희가 매출과 지원금까지 총 합치면 총 40억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인원도 지금 20명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 보면 코로나가 되게 터닝포인트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저희가 연구 개발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남이 만들어 달라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에서는 기술이 있고 컨텐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결국은 발주가 없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거꾸로 남이 만들어 달라는 것들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 걸 만들고 이거가 판매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코로나 때 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을 계속 충실히 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했던 내용들에서 첫 번째 만들었던 거가 원래 하던 미디어 아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였고요. 저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아바타가 나왔었을 때 3D 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3D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었을 때 저는 3D 툴을 다 할 줄 알았지만 안 했어요. 이유는 안경에 쓰는 불편함이 결국은 직장을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VR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HMD를 쓰는 불편함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 그러면은 나만 안 하고 나는 다른 걸 준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SI 시장이 기본적인 생각하고 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뭔가 학습하지 않아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없고 기본적인 조건들은 이런 내용들이 저는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안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저는 SI 시장이 VR 시장보다는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제약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하드웨어가 너무 고가이다. 시설의 설비가 필요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하겠지만은요. 이런 부분들은 점점 발전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하드웨어가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준비하면 그 부분들에 맞춰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창조 창업 존에 아침에 새벽에 한 7시인가 8시쯤에요. CU클럽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가면은 커피도 드시고 샌드위치도 드시고 하면서 좋은 분들의 강연 또한 해주세요. 유연한 기회에 CU클럽을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국방 분야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소개를 이제 조금 듣다가 그거 우리도 좀 해볼만 하겠는데 하고 지원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기도 셌지만 사실 창업존의 CU클럽이 아니었어서 정보를 일단 얻지 못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XR 콘텐츠를 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AI를 하시는 교수님도 만나고 다른 분야의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울 수 있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초기 시작은 사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각 모든 대표님들, 각 모든 기업들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항목들의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서 발전을 해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것 같습니다. 누가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너무 내 분야에만 치중되면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디어에선 제가 전문가였어요. 국방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국방과 미디어가 합쳐졌을 때 콘텐츠의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 본인이 잘하는 거와 본인하고 잘 맞는 콘텐츠를 결국은 융합해야지 상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외도하세요. 많이 경험하시고 본인 콘텐츠화를 시킬 수 있는 특화. 사실 남들이 다 하는 거 하면 성공할 확률이 없죠. 결국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많이 배우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는 거 여기에 최고이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